자, 여러분들, 저는 북동형 IC에 내려서 갈치닷컴에서 이제 채비를 먼저 샀는데요. 채비 사는 영상은 못 찍었지만, 와, 정보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시고 너무 친절히 설명해 주시고 진짜 잘해 주셔서 혹시나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갈치낚시 하면서 탈 배입니다. 통영의 아라호를 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말이야. 갈치를 담기 위해 얼음을 담았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삼덕항인데 여기서는 욕지도로 바로 들어가는 직통 배도 있거든요. 욕지도로 가는 배가 떠나고 있습니다. 선장님이십니다. 선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삼덕항에서 어느 쪽으로까지 포인트로 가나요? 오늘은 홍도 쪽으로 가요. 아, 홍도 쪽으로 예. 포인트를 갑니까? 예. 그럼 여기서 배 타고 한 몇 시간 정도 나가나요? 2시간 반 정도. 아. 조금 더 멀리 나가면 한 3시간. 아, 3시간 정도. 예. 요즘 대체로 조항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리소보다는 CR 위주로 많이 하죠. 아, CR 위주로. CR 정도 3G, 4G, 5G 정도로 해가 한 20, 30승 이상. 평균적으로. 아, 평균적으로. 그럼 한, 오늘 한 50마리 정도 잡으면 성공이네요. 성공이죠. 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파이팅 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예. 보통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선장실 안으로도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잘 못 보던 그런 풍경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레이더하고 플로타라고. 네. 플로타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보면. 아, 배의 내비게이션이네요. 예, 예, 예. 아, 저거는 이것도 내 내비게이션이다. 이거는 크게 작게 보고 저거는 크게 보고. 아. 해야 운동감을 알아야 네. 배를 운영하려고. 이야, 아니 기계가 엄청 많이 붙었네요. 저게 이제 그거예요? 이거는 탐지. 어군 탐지기. 예, 예. 이야, 이걸로 이제 고기들이 이제 몇 미터에 있는지 바다 수심층이 다 나오죠. 11m에 이제 고기가 있다. 아, 11m에 고기가 있다. 예. 이야, 선생님 너무 친절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나고 있는 거는 딱섬입니다. 딱섬인데 참돔 포인트가 주라고 합니다. 이야. 오늘은 먼 바다의 칼치 조업을 한번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야, 탁 트인 바다에 있으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채비를 사러 가면서 칼치닷컴 사장님께 정말 채비 꿀팁을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꿀팁을 공개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셨다가 그대로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낚시에 보겠습니다.
오늘 쓸 칩입니다. 오늘은 10단보다 8단을 선택했고요. 8단 칩이 기둥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쓸 바늘은 칼치 3호 바늘 분홍색과 파란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바늘 목줄 길이는 요 한 발 정도, 1m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요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가장 내가 이 줄을 당겼을 때 가장 내 손으로 당기기 가장 쉬운, 너무 길게 해도 당기기가 힘들고 너무 짧게 해도 그러니까 딱 요 정도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요 정도 딱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나머지 부분을 싹둑 잘라 주겠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선장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선장님이 이렇게 팁을 주셨거든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많이 고기가 많이 떠 있지 않다, 바닥에서부터 한 5m에서 10m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 딱 잘 들으셨다가 채비를 바닥에 찍고 나서 한 5m 한 5번 정도 감은 다음 5m 정도 올려준 다음에 바닥층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방금 전에 풀었는 바늘을, 제가 8단 칩이라고 했잖아요, 바늘을 8개 정도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8단 칩이니까 바늘이 8개겠죠? 7, 8. 자, 나머지 2개는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쪽에 바로 보관을 하면 됩니다. 요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8단 기둥줄 칩인데요, 요거를 잘 꼬이지 않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요 채비줄, 요 도래에 여기 우리 집어등을 바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집어등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기둥줄에 또 도래를 바로 여기 집어등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앞뒤로 다 연결됐습니다. 요, 그리고 요 추를 요 마지막 도래에 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기둥줄이 새거다 보니까는 우선 물에 먼저 넣어줘서 쫙 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전에 살려놨던 거를 줄을 그대로 쭉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기둥줄에 보시면 여기 도래가 있거든요. 여기 도래에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정리를 해놓은 바늘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묶으면은 편합니다. 두 번 정도 묶으시면은 딱 됩니다. 자, 그리고 남은 여유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게는 말고 요 정도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채비를 던져놨잖아요. 그러니 그래서 역순으로 다시 천천히 올리면서 바늘을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채비줄까지 완벽. 자,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배운 꿀팁을 바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이세요? 요게 바로 다이소나 이런 데에도 파는 털실입니다. 털실, 털실을 우선은 요 정도 굵기로, 요 정도 굵기로 잘라 줍니다. 요 털실을 어떻게 쓰느냐, 아까 전에 요 바늘 있죠, 여기 바늘에 요거를 고무를 살살 돌리면 고무가 빠집니다. 예, 고무가 요렇게 빠지면요, 이 바늘에 보시면은 여기 약간 줄이 튀어나와 있는 여유줄 보이세요? 여유줄에 털실을 이렇게 끼웁니다. 요렇게 끼우면은 요 상태가 되겠죠? 요 상태로 바로 요 아까 전에 뺏는 고무를 그대로 밀어 넣어줍니다. 손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늘에 손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천천히 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물에서 요 털실이 하늘하늘하늘 하면서 칼치들을 유인할 겁니다. 간단하게 털실 바늘채비 완벽. 자, 이제 칼치 미끼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꽁치를 앞면 뒷면으로 양쪽으로 따주시면 됩니다. 야, 요거 요거 양이가 좋아할 텐데 아깝네. 이게 또 다른
꽁치 퍼뜨는 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머리 자르고 뱃살 잘라주고 그 다음에 포를 뜨는 겁니다. 이러면은 포 뜨시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또 깔끔. 이렇게 배를 자르는 이유는 최대한 내장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칼치 자체가 입질이 예민하기 때문에 미끼 자체를 약간 작게 썰 거예요. 활성도가 좋을 때는 미끼를 큼직큼직하게 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 아주 얕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크기로 약간 작게 썰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끼를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로 들어가서 쭉 뺀 다음 배로 요런 식으로 미끼를 끼워 줄 겁니다. 꽁치 상태가 엄청 좋네요. 그리고 오늘은 10단 채비를 하지 않고 8단 채비를 한 이유가 요즘 칼치가 줄타기가 많이 안 된대요. 줄타기가 뭐냐면은 칼치가 줄줄이 올라오는 거 보고 줄타기라고 하는데 줄타기가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8단 채비를 쓰고 있습니다. 자, 미끼 끼기 8단 다 되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칼치 이제 낚시는 이제 던질 때 캐스팅을 할 때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수제비 뜨기와 이제 멀리 던지기, 추로 인해서 멀리 던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채비가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막 엉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제비 뜨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추를 자 먼저 바다에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줄을 잡고 내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바늘이 나오면은 바늘을 한 개 이렇게 던지는 거. 요런 거 보고 수제비 뜨기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집어등까지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바닥을 찍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약간 파마가 나지 않도록 요걸 제끼시고 요 줄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줄이 약간 안정적으로 풀리거든요. 엄지손가락으로 맨손으로 하시면은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장갑 같은 걸 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요거는 지금 내려가는 수심입니다. 수심인데 우선은 바닥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미터 정도가 나오는지. 자, 여기는 몇 미터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줄이 내려가지 않죠. 67m입니다. 7m니까 아까 바닥에서 5m 정도 띄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7m를 띄우고 60m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60m. 자, 요렇게 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갈매기가 낚싯배 주위로 계속 있습니다. 이야. 이제 밤 낚시를 알리는 집어등이 켜졌습니다. 오, 여러분들 첫 번째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오. 입질이 엄청 얇았거든요. 정말 완전 뜯어먹고 있네. 뜯어먹고 있어. 우선은 첫 번째 미끼도 확인해 볼 겸 한번 첫 번째 회수 해보겠습니다. 자, 레버를 살짝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약간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수심이 거의 70m 정도 되다 보니까 올호 오는데도 한참 올라오네요. 이야, 5m, 6m. 6m부터는 자 이제 숫자를 0으로
맞추고 감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이야, 으이샤. 자자자, 지버등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버등을 여기 걸어 두겠습니다. 걸어 두고요, 한 손으로 자자자 올라오는 것 바로 순서대로 이렇게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늘. 자, 이게 바로 풀치아이가 칼치 작은 애 보고 풀치라고 하거든요. 요거 요거 지금은 현장 미끼로 쓰지만 그대로 튀겨 먹으면은 술안주로 그냥 직방입니다. 풀치 여기 들어가 있어. 야, 시작부터 한 마리 좋다 좋아. 한 마리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틈 거 돌렸거든요. 네 번째 바늘. 오! 우와! 우와, 이거 무슨 일이고? 오! 이야, 이거 삼지 이상 되겠는데요? 이야, 꽉 찬 삼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고? 요 맛에 바로 칼치 조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요요요요요요. 들어가 있어. 이야, 사이즈가 그래도 조금 큰 거 위주로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 요요요 통통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또 식사 맛있게 하고 또 열심히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와, 열심히 먹겠다. 또 열심히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밥 먹는 동안에 입질이 한번 왔었거든요.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 초리대가 지금 엄청 날창거려요. 오, 자, 낚싯대를 땡기겠습니다. 자자자,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첫 번째부터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요. 이야, 이것도 3G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자자자자, 바구니에 들어가 주자. 바구니 꽉 찼어. 오, 있다 있다. 이야, 이야, 오늘 사이즈 전보다 준수한데요, 이거. 매우 준수. 여러분들, 이번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또 다른 방법. 들고, 여기 줄 사이를 들고 반동을 이용해서 캐스팅하는 방법입니다. 줄을 안 밟도록 잘하고, 하나, 둘, 셋. 자, 좋아요. 자자자자, 또 수심 내려가 주자. 여러분들, 칼치가 칼치를 먹는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특히나 동죽 미끼를 쓰면은 대물들이 잘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칼치 미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긴 칼치를 미끼로 쓴다는 게 여러분들 아까우실 수도 있지만 약간 작은 거를 희생해서 큰 칼치를 얻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치 요렇게 포를 뜨고 나서 먹기 좋은 크기로 꽁치처럼 썰어주면 됩니다. 조금 더 작은 풀치 같은 경우에는 통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뼈 있는 채로 그대로 썰어주면 됩니다. 이야, 칼치 통썰기까지 완벽. 자, 칼치 미끼 요런 식으로 달아 주겠습니다. 길쭉하게. 이번에 줄이 제가 좀 많이 밟아갖고 수제비를 짜야 될 것 같아요. 수제비를. 내가 만약에 줄을 좀 밟고
느낌이 쎄하다. 그러면 수제비를 어이 보다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야 방금 전에 던졌으면은 그대로 엉켰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이야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중심으로 내려 주겠습니다. 와 묵직합니까? 네 묵직합니다. 오 삼치 삼치라고요? 우와 이야 이야 대삼치 가시자마자 대삼치가 우와 대박인데요. 손만 어떠세요? 죽인다 반찬 빨랐네. 반찬 빨랐어. 우와 우와 저렇구나 저렇구나. 이야 오, 내 것도 꼭꼭 박아. 제 것도 고기가 달려 있습니다. 오, 이번, 여러분, 이번에 꼭꼭 박습니다. 박아. 오, 좀 묵직해. 우와. 오.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우와. 내한테 이런 일이 있나?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우와. 한 마리 더 달렸어. 우와. 사이즈 좋은 거 완전 줄사탕이네, 줄사탕이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먼바다 칼치 쪼업입니다, 이거. 오늘 이거 100값 뽑겠는데요. 야, 형님, 근데 삼치 옆에 붙어놓으니까 이거 칼치 사이즈 진짜 큰데요? 네. 이야, 삼치도 대박, 칼치도 대박, 이 육식 물고기들 맛있겠다. 개야, 이리 와라, 개야, 이리 와라. 여기 개가 방금 떠다녀가지고, 여기 대체로 개를 잡았습니다. 요게 무슨 개인가요? 여러분들 삼점 꽃게라고 요거는 또 금어기에 해당도 되지 않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자 껍데기도 탈피도 한지 오래됐는지 껍데기도 오 안돼 엄청 딱딱합니다. 이야 요거 또 막나니님 못하는 게 뭐예요? 못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고기 잘 잡는 거는 잘 못해요. 근데 요런 떼치기는 제가 또 자신 있거든요. 요거 또 기가 막힌 라면 안주 아닙니까? 요 라면에 퐁당당 보면은 끝장납니다. 이야 꽃게잡이까지 완벽. 야 너 이거 넣어줄 테니까 내거 칼치 건들면 안 된다 너. 알겠지? 칼치 넣으면 안 된다. 가만히 그렇게 누워있어. 가만히 누워있어. 움직이지 마. 얼음 먹을 거 말라서 좋다. 우와! 삼치가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아니, 삼치 또 잡으셨네요. 야, 삼치가 왜 이렇게 잘 올라오노? 삼치.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렁카 넣는 거 보고,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이분들. 줄. 와, 삼치 완전 폭군이네요. 저는 조용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이거 감는 도중에도 입질이 꽤 큰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묵직해. 와, 자. 이제 보입니다. 우와, 올라오는 게 보여. 사이즈 꽤 커 보이는데요? 우와, 이야, 대박이다. 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까 전에 요 만든 요 털실채비. 이야 털실채비와 깔치 조합에 물었습니다. 이야 칼치 닦음 사장님이 꿀팁 고맙습니다. 이야 우선은 바늘이 8개잖아요 여러분들. 맨 밑에 바늘이 이제 물었으면은 물고기가 약간 밑으로 깔아 앉았는 거고 이제 왼 윗바늘에 물고 밑에 바늘이 안 물었다면은 이제 물고기가 위로 약간
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치도 미끼로 바로 썰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치 살 자체가 껍데기가 또 질기다 보니까 칼치가 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또 삼치 미끼로 쓰면은 대물 칼치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을 더 썰이네요. 너무 두꺼워서 그렇죠? 네, 이거는 살을 한 번 더 발라내야 돼. 와, 그거 너무 아까운데. 그거 발라낸 거 어떡해요? 굽어야 되는 거 아이가? 물고기 밥입니다. 아, 이것도 발라낸 것도 물고기 밥이에요? 그냥 줍니다, 이거는. 아, 그냥 줘요? 아, 아까워. 완벽. 그거 완벽 아닌데, 이거 아까웁니다. 먹었어야 되는데. 오늘 진짜 여러분들 다양한 미끼 쓰네요. 꽁치에, 칼치에, 삼치에, 칼치와 삼치, 대물 미끼 완성. 아니, 야, 종이 많네요. 허허. 와, 진짜 비싼 거네요. 조기 잡으셨어요, 조기. 이야, 조기 이거는 칼치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선장님? 맞죠? 진짜 병이랑 이야. 아니, 뭐 물고 올라왔어요? 칼치, 칼치. 예, 네, 칼치. 이야, 여러분들 오늘 진짜 다양한 물고기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완전 다양한 물고기. 이야, 오늘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 올 것 같아. 오, 개 온다, 개 온다, 개 온다. 아, 잡았다. 개 잡았다! 아, 감사합니다! 이야, 개 또 먹기 좋은 개! 들채뜨기 완벽! 자, 이제 갈치도 저희가 반찬거리는 이미 확보를 했고, 지금 배도 탔겠다. 또 배에서 갈치회 한번 성글이 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칼치회 먹으러 가요. 요 중간에 여러분들 요 심 있잖아요. 요 심을 요렇게 떼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보시면은 요렇게 이쑤시개나 칼 같은 걸로 살짝 요 실 같은 걸 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자, 우선은 여러분들 칼치 포뜬 거를 큼직하게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얇게 채썰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자자, 보세요. 큼직하게 이 정도 굵기로, 나머지는 또 얇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회처럼 얇게 채썰듯이 요렇게. 이러면은 칼치 회뜨기 완벽. 자자자, 요 갓 잡은 요 칼치 회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에서 먹는 게 제맛 아닙니까? 요요요, 갈치 갈치 요요요요요요요. 와, 와. 바로 이 맛입니다. 와, 이 칼치의 고소함. 아, 여러분들 이게 딱 어떤 표현이냐면 넘기기 싫었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넘기기 싫었는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얇게 채썰어 놓은 것도 이렇게 큼직하게 초장으로 들어가 주자. 야, 너무 신난다.
진짜. 와, 이건 이제 칼치 왜 드셔보신 분 많아, 진짜. 와.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여러분들. 삼키기가 아깝고, 고소함의 극강입니다, 극강. 깨소금 한 주먹을 그냥 입에 털어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앙 털어 넣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 칼치 유부 초밥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해간장에 살짝 담가서 먹어보겠습니다. 먹을게요. 바삭이 너무 맛있었다. 와, 근데 맛있어요. 역시 배에서 먹는 이 회맛 바로 잡아 올린 거, 신선한 그 회맛은 딱 증정할게요. 말이 필요 없는 맛이다. 칼치 회맛 완벽. 아, 너무 좋아요. 형님 빨리 드셔보세요. 형님도.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내가 약간 미국인데 리액션인 줄 알았다. 리액션. 리액션인 줄 알았다고요?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죠? 와, 대박이다. 야, 진짜 맛있는 게 어딨노? 이 배에서 먹으면. 아, 맛있는 게 어딨노? 와, 사이즈가 진짜 좋은 입질입니다. 와, 소리대 밖에서 안 흘러. 이야, 저도 막바지에 엄청 지금 큰 입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날씨대로 꾹꾹거리는 게 되네요. 우선은 시야에 좋은 거 한 마리 바로 들어가지고요. 와, 바로 두 마리. 이야, 지금 아직 큰 게 밑에 남았어. 큰 게 밑에 남았습니다. 와,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완전 막판 스포트입니다. 스포트 세 마리. 오, 이거 뽑이고. 와, 뭐고 마지막에 네 마리째. 이거 완전 막판 스포트입니다. 막판 스포트. 이야, 네 마리. 아직 주인공이 밑에 남았어요. 남았어요. 와, 다섯 마리 최다리. 와, 막판 스포트 최고입니다, 최고. 이야, 새벽에 이렇게 입질 오다니. 야, 다섯 마리 줄타기. 우와, 뭐고. 삼치! 주인공 이거네. 여섯 마리째. 삼치까지. 이 뭐고, 이거. 이야. 이야, 마지막 그 큰 입질 이거였구나. 마지막 칼치 다섯 마리에 삼치까지 여섯 마리 출착이. 이 정도면 완벽. 반찬거리 대박이네. 막 고기 잡았다. 아이고, 진짜 많이 잡았네. 이게 뭐야? 동네 잔치 해야 되겠다. 잘했나? 어. 백합 뽑았나? 어, 백합 뽑았네.